네, 안녕하세요. 저 올해로 5년차로 접어든 산신장군 이도령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의 세계에서 오해와 곡해가 너무 많아서 그것 좀 풀고 한 단계 낮은 단계로 이제 저희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닭띠분들. 네. 아, 닭띠분들. 뭐, 또 크게는 을유생, 정유생, 기유생, 신유생, 계유생 분들이 있어요. 닭띠가 다 필요 없고 올해 관제 때문에 많이 고생하실 거야. 분명히 관운 때문에, 관제 때문에 사람과 관계 아니면 직업 쪽에서도 될 듯 말 듯한 부분이 정말 많을 걸로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올 7월 달 5월달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구설수로 나올 거예요. 닭띠분들이 대부분. 저도 저는 토끼띠거든요. 닭띠랑 토끼띠랑 대부분 정말 볼 게 없어요. 뭐 하나 특출난 게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도 많은 고생을 할 거예요. 직업 쪽을 선택을 하더라도 정말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를 거야. 나머지 뭐 말띠나 그런 분들은 추진력이 강하니까 뭐라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강하지만 닭띠분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뭐를 해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오해도 많이 사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안 사는 행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오해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선생님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분명히 구설수가 나올 거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다 깨질 거예요. 솔직히 말하지만 나는 모르겠는데 뭐 다른 사람 보면 닭띠가 좋다는 사람 많다더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뭐 다 다르지만 관제 구설이 있는 사람이 많을 걸로 보여요. 특히 개우생들이랑 그런 위쪽 분들, 나이 있는 분들, 50대 분들, 40대, 50대 분들이 관제로 많이 고생할 걸로 보여요. 역으로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분들은? 50대 분들이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 거예요. 관운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나이가 이제 52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계유생이니까 지금 사람과 많이 구설수가 있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관제, 자기도 저지르지 않는 죄도 많이 일어날 거고 괜히 오해를 많이 살 거예요. 억울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52이라는 분들이 분명히 자기 관리를 잘 하시거든요. 남들한테 씹히 보기도 싫어하시고 자기는 어느 정도 자리 있게 보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헐뜯기게 될 거예요. 자기 뒤를 못 본다고. 혹시 처방법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 점을 보러 오면 뭐 저희들이 뭐 해결법, 처방법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정도 말을 드렸으면 그냥 그 시간만큼만 조심하면 돼요. 그냥 사람들 관계도 조심하고 말말로 운전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신경 쓰면 되지 뭘 이거 처방법 이런 거는 이제 너 이렇게 말하면 욕 먹겠지 다른 분들한테 그냥 이거를 좀 잘 잘라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원하면 해주긴 하지만 제 말은 그냥 조심했으면 좋겠어. 저희들은 조심하라고 말하는 사람뿐이에요. 저희도 사람입니까? 너무 처방을 바라지는 마요. 이해는 가죠. 결론은 네. 원하면은 고객이 원하면 해주나 네. 굳이 원하지 않는다면은 조심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네 맞아요. 큰 운이 없으면 나쁜 운이 없다고 하면 알겠습니다.